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2020년이 앞으로 두 달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연도 별탈 없이 잘 보내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럴수록 감기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화물연대 집단 파업이에요. 파업이란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작업을 중지하는 일을 뜻해요. 일반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뭐 파업 이러면은 뭐 버스 파업, 뭐 지하철 파업, 택배 파업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업이 뭐썩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지만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이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분들을 응원하게 되곤 해요. 자, 그럼 화물연대 화물차 운전 기사들의 파업 이유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와 문제점을 보완할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판스프링 불법 개조에 대해 집중 단속을 착수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통안전공단의 정식 튜닝 승인을 받아 보완한 것이 아닌 임의로 불법 개조 튜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가만히 있는 화물차에 튜닝을 했을까요? 도로 다니다 보시면은 과적 차량 단속 중 이런 문구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적재 용량보다 많은 짐을 싣게 되었을 때 주행 중에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속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적한 화물차의 타이어를 보면은 이렇게 찌그러진 만두처럼 눈에 띄게 처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기서 개조하는 부분은 과적한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노후된 판스프링을 분리 후 절단하여 이것을 지지대로 사용해요. 뭐 여기까지는 아나바다, 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렇게 뭐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용접을 하여 고정하지 않고 차체에 작은 틀을 만들고 살짝 끼우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주행 중에 요철을 밟고 들컹 할때 끼우던 고정 지지대에 오래된 판스프링이 툭 하고 튀어나가서 낙하물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판스프링은 블랙박스 사고 영상에서 많이 알려져서 대부분 낙하물 사고 영상으로 많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판스프링이란 고중량 차량에 많이 쓰이는 서스펜션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알던 기존의 승용차의 복잡해 보이는 서스펜션과는 많이 달라요. 활처럼 휘어있는 판 형태로 탄성을 가지고 있는 철판이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뿅! 퍼지면서 승차감을 조성해줘요. 화물차는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판 스프링을 여러 장 붙인 겹판 구조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잘 견디고 구조가 매우 심플하여 단가가 저렴해서 짐을 적재하는 화물차에 많이 사용돼요. 단점은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짧기 때문에 충격을 잘 흡수해주지 못하고 얼라이먼트가 잘 틀어지면 타이어 소모도 재촉한다네요. 그리고 겹쳐있는 판 스프링끼리의 주행 중 마찰로 인해 소음은 물론이고 사이사이에 녹이 슬어서 절단되는 경우도 가끔 있대요. 절단되어 빠지더라도 나머지 판 스프링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가 주저앉는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뭐 빠졌는지 잘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네요. 노후화로 인해 탈거되는 판 스프링이 도로에 떨어졌을 때 원래의 성질인 탄성 때문에 도로에 목석같이 탁 누워있지 않고 탱탱물처럼 이렇게 튀기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게 피해가 갈 위험이 많은 거예요. 요거는 자동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중을 버티기 위해 지지대로 사용하는 판 스프링이 떨어졌을 때예요. 물론 지지대로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노후된 판 스프링을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제대로 된 용접과 고정핀과 구조 변경을 한 이후에 교통안전공단에 정식 튜닝 승인을 받아 보완하시면은 단속에 걸리지도 않고 한층 더 안전한 이동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화물차주 입장에서 보면은 약 2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임의로 불법 개조하여 운행하였던 방식을 이미 오랜 시간 사용을 해왔고 단시간에 바꾸는 건 여러모로 어렵다는 평이에요. 그리고 단속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진행을 해버리니까 화물차주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중이라네요. 물론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추가금이 나가고 안 하게 되면은 바로 범칙금이 나오니까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로 인해 PHC 파일 등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지 못하여 중단되는 등 여기저기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판 스프링이 나에게 떨어져도 큰 사고가 나고 떨어져 있는 걸 실수로 밟아도 뒤에 있는 차량들에게 사고가 나고 누가 밟은 게 나에게 날아와도 사고가 나고 날아오는 걸 피하려다가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날아오는데 안 피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두렵고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좀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실제로 판 스프링이 날아와 일반 승용차 앞유리를 통과하여 운전자에게 날아와 사망사고가 생긴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화물차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홍씨도 얼마 전에 화물차 낙하물 상황을 당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실제로 겪어보니까 진짜 막 거의 한 0.5초? 막 0.5초도 안 되게 갑자기 무언가가 이렇게 샥 날아오는데 피할 여력도 없고 시간도 안 될 뿐더러 주행 중에 그걸 피하는 게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뭐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화물차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뭐가 떨어졌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차주는 더욱 답답함만 늘어가는 상황이고요. 저는 뭐 정말 다행히 낙하물이 판스프링이 아니라서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에 판스프링이었으면은 진짜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현재 파업 중이신 분들은 정식 튜닝 신문을 보완하지 않으신 분들인데 이를 보완하는 금액은 대략 20만 원 정도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이지만 타인의 사고와 생명에 직결된 문제를 20만 원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저는 투자할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화물차를 운영하면서 뭐 유류비와 뭐 기타 정비료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든다고 어렴풋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운전자의 피로도 꽤 되겠죠.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작은 바람이에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